제5장 Anonymous Function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름이 없는 펑션이죠.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입니다. fn과 and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상당히 재밌어요. 요 fn과 and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이 표시는 펑션을 만들어내는 constructor입니다. 그래서 이 속에 있는 이러한 펑션들이 만들어져서 리턴됩니다.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. 구성이 상당히 재밌죠. 그래서 펑션 보시면 첫 번째 아규먼트이고 바디이고 아규먼트이고 바디인데 이 펑션들의 이름은 다 없어요. 이름이 없으니까 anonymous 펑션이죠. 그죠? anonymous 펑션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방식 특이합니다. fn, and 이렇게 표시합니다. 자,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죠. a, b를 합치어서 a 플러스 b를 리턴하도록 하는 구성이 nsum. 그죠? fn과 and가 이러한 anonymous 펑션을 만들어서 리턴을 하는 거예요. 그 리턴되는 것이 sum의 바인딩이 되는 거죠. 그리고 얘를 실행시킬 때는 아규먼트를 선달하기 전에 이렇게 가로로 세워서 선달하기 전에 이렇게 점을 꽁 찍어줍니다. 중간에. 그게 특이해요. 그 점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. 이번에는 아규먼트가 없을 때 이렇게 화살표만 표시하면 됩니다. 그죠? IO풋은 우리로 치면 자바스크립트로 치면은 console.log와 같은 거예요. 그리고 이렇게 괄호가 없이 그대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. 그죠? 이것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펑션과 패턴 매칭인데 이런 식으로 예제를 보시죠. 이렇게 패턴 매칭, 그렇죠? 이렇게 요수로 패턴을 매칭시키는 거예요. 요 화살표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A와 B의 순서가 바뀐 투플이 리턴되죠. 그렇죠? 스왑이라고 만들었습니다. 마찬가지 패턴 매칭이 펑션에도 적용된단 말이에요. 자 그러면은 예제가 세 개가 있습니다. 연습 문제 세 개가 있습니다. 이렇게 하나, 두 개, 세 개. 이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anonymous 펑션을 세 개를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. IEX 쓰시면 활용하시면 됩니다. 첫 번째부터 볼까요? list concat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뭔가를 만들으라고 되어 있죠. 그대로 복사를 해서 VS 코드로 들어왔습니다. IX 모드예요. 복사를 붙여놓고 좀 지울 건 지우죠. 너무 지웠나요? list.concat가 아니라 list concat equal fn 해서 뭔가 아규먼트를 받아야겠죠. a와 b를 받고 그런 다음에 리턴하는 게 뭐였나요? A 그리고 리스트를 두 개 합치는 것은 플러스 플러스 B 그죠? 그런 다음에 end. 그럼 간단하게 끝났나요? list concat 예, 만들어졌네요. 자 그런 다음에 복사해왔던 것을 실행시 보면 제대로 동작을 하고 있죠. 두 번째 또 보겠습니다. 아, 두 번째 보기 전에 요 연습 문제에 대해서는 링크가 있죠. 여기였나요? 예 여기 있습니다. 주소가 exercise media prepro.com 예요. 여기에 주소 이 강좌 안내 에피소드에 여기 링크 주소가 알려져 있으니까 꼭 참조해서 요 주소 들어오시면은 이 책에 있는 모든 연습 문제들의 해답이 다 있습니다. 꼭 참고하셔서 풀 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. 자, 다시 돌아와서 책으로 다시 들어갈까요? 다음은 sum 이런 걸 만들어 보라는 거죠. sum 1, 2, 3 되도록 세 개를 다는 거예요. 자, 세 개를 다할 수 있는 것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sum equal 마찬가지 fn입니다. a와 b와 c를 더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리고 end 해주면 되겠죠. 자, 복사 연구 붙여서 동작하면 제대로 동작하고 있죠.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. 다시 돌아와서 세 번째 연습 문제는 pair tuple to list 얘를 리스트로 바꿔주는 거죠. 그러니까 tuple을 리스트로 바꾸는 것을 그런 걸 만들어 보라는 거잖아요. pair tuple to list 뭐 볼까요?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일단 요거는 좀 지우고 오호 다시 너무 많이 지웠습니다. list equal 해서 fn이고 이번에는 받는 게 이걸 받죠. tuple을 받죠. tuple을 받아서 리턴되는 것은 list a와 b
그리고 and 이렇게 하면은 만들어졌잖아요. 동작하는지 보면은 제대로 동작하고 있습니다.